전남이 제2의 고향이 된 국내 이주 여성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한평 을아차차 나눔봉사단을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국으로 시집 온 이주 여성들이 노인 시설을 찾았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일본 등 9개 나라 출신 이주 여성들로 구성된 을아차차 나눔 봉사단입니다. 시집 오기 전 고국에서 익힌 특기와 한국에서 배운 문화 공연을 통해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멋진 솜씨에 주름진 할머니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을아차차 나눔 봉사단은 5년 전 만들어졌는데 바쁜 농산일 틈틈이 전통 춤과 노래, 벨리댄스, 트로트 등을 연습해 해마다 30여 차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집 온지 7년째인 궁인아 씨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작은 재능이나마 함께 나누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는 거 보면서 너무 기쁘고, 제가 역시 같이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도 들어요. 좀 행복했어요. 을아차차 나눔 봉사단은 매년 새로운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작품을 짜기도 하고 지역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국적인 어떤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젊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어떤 생기가 충만하죠. 네, 이래서 함께 즐거운 시간들이 너무 더 보람있는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반응이 좋아 추가 공연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을아차차 나눔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평에는 전체 인구의 2.4%인 292가구가 다문화 가정입니다. 생김새는 달라도 한국인의 정을 가슴 깊이 간직한 이주 여성들. 훈훈한 감동으로 다문화 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중 뉴스 정혜지입니다.